마치 독일의 심장부를 향한 마지막 진격을 위해 특작부가 우리 여섯 명을 선발했다. 내 지휘 아래 목표는 오직 하나. 제3제국의 마지막 남은 음모, 프로젝트 피닉스의 기밀 문서를 확보하는 거다. 연합군의 코만도들을 모아 결성한 특수부대로 적의 가장 약한 지점을 노린다. 이 임무가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다. 멋지긴 하네요. 그래도 임무는 해야죠. 됐습니다, 아니야. 가시죠. 쇼타임입니다.
야, 너무 좋은데? 혼자서 다 하네?
조심해! 이제 뭐 저지를 만큼 저지른 것 같은데 슬슬 뭔 생각이신지 좀 까보시죠. 우리 최종 목적지는 잠수함 기지. 일단 거기까지 침투한다. 목표를 확보한다. 목표를 확보한다고? 뭔지도 안 알려주고? 처음부터 빙빙 돌려서 말하더니 얘도 별거 아니기만 해봐. 그래서 대체 목표가 뭡니까? 나도 잘은 몰라. 여기까지 와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열차부터 세워야겠네. 우리가 가진 정보는 피닉스라는 이름뿐이다. 그럼 우린 지금 뭔지도 모르고 싸우는 거군요. 그게 뭔지 알아내는 게 우리가 맡은 임무야. 첩보에 따르면 독일놈들이 엄청난 걸 외국으로 빼내려 하고 있어. 무슨 문서일지도 몰라. 분명 특급 기밀일 거야. 그걸 우리가 가로채는 거다. 그렇게 중요한 거면 군대를 보내야 하지 않나? 보냈지. 우리 여섯 명. 같은 국가 출신도 아닌데. 아니 애초에 대륙부터 다르구만. 쉬, 숨어. 왜 우리가 이런 자살 임무나 해야 됩니까? 윗선에서 직접 보는 거야. 군대는 안 돼. 너무 시끄럽고 느리니까. 후딱치고 빠지려면 우리 정도가 딱 적당해. 리차드가 맞아. 대비할 정신도 없을걸? 빠르게 침투해서 문서만 들고 바로 철수한. 그럼 다들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나는 낮추는 일수하는 군다. 유기차에서 어머할게. 아
조심해! 늦었나 본데 다들 급하게 내뺐나 봐. 피닉스, 이 근처일 텐데.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장담하는데 놈들이 잠수함에 싣고 있는 저 상자들이 바로 우리가 찾던 걸 거야. 그럼 뭘 꿈을 대? 그럼 제대로 날뛰어볼까? 네, 좋아. 잠깐, 은밀하게 가야 돼. 주인님, 그 문서는 독일 제국에 정말 중요한 걸 거다. 그런데 그걸 이런 잠수함 기지에 놔뒀다니. 그래서요? 말이 안 되잖아. 누가 값비싼 귀중품을 현관 앞에 두나? 경비도 영 부족하고 말이죠. 독일군이 여기 다 모여서 지키고 있어도 모자를 파네. 이만 피닉스 정체를 모르는 게 아닌 것 같고. 놈들이 자기 편한테도 비밀로 했다는 건가? 기밀을 다루는 인간은 언제나 제일 위험한 법이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동한 거잖아. 근데 슬슬 가죠. 이러다가 그 서류들 다 놓치겠습니다. 그쪽 셋은 통로 쪽으로 가. 놈들을 유인해서 시간을 끌어. 웹하고 노박은 나랑 간다. 보트를 점령할 거야. 갑시다. 위쪽 통로에서 어부하지. 여기서 빠져나갈 길도 찾아볼게. 우리 쏘지 말고 그럼 버리고 간다. 노바, 문들 처리.
잠수함이 다음 대피소에 있다. 저희도 왔어. 아군이 위쪽 진영에 뜬다. 보인다. 지금 조심해. 나치놈들 다 죽였어. 잠수함에 상자 싣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도 우리가 들어간다. 잘해보라고. 난 빠져나갈 길을 찾지. 여기 해치다. 이쪽입니다. 리차드, 뒤에서 어모해. 노바, 네가 앞장선다. 상자 찾아서 빨리 여길 뜨자고. 저기 저기다. 쟤는 정말 조심해. 지휘소일 거야. 빨리 해치 열자고. 자부터 수류탄 간다. 저기 쓰러졌다. 잘 딸 수 있지. 한번 해보라고. 주기님, 경보가 멈췄습니다. 불안한데요. 당장 이동해야 돼. 노바, 도와줘. 스리탄, 조심해! 노바! 노바! 러시아의 영국 노매다. 호주 노매다. 그리고 이거 그냥 저기야. 재밌군. 네가 영국 놈인 줄 아나? 엿속까지 영국인이지. 이런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망쳐야 쓰나? 베토벤 소나타 4번은 강렬하지. 들어보면 음악 하나하나가 정말 명곡 중의 명곡이야. 너와는 달리 영국에선 깜둥이도 명령을 하나. 그걸 또 따른다고. The peace and peace is when I name Schwarzenegger and he can use me. Es spricht auf Deutsch! 그래, 계속해봐. Leutnant Hogan, 노이슈타트에서 왔겠고. 프랑스군이 점령했어. 나 같은 병사들이 총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걸 봤겠지. 거기서 결혼도 하고. 네 독일 억양들은 그 생각이 나. 좋아. 너희 님이 박사 났어. 어떤 소리 들리지? 연합군이 때려 부수는 소리라고. 박살이라. 흥미로운 단어 선택이군. 내가 아까 말했지. 그냥 죽이라고.
그래. 그걸 원하겠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모두의 모범이 되는 것. 그 꼴은 절대로 못 보지. 꿈 깨라고. 놈아, 안 돼! 너희 쥐새끼 같은 놈들에게 갈맞은 아주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저건 답답지. 나머진 트럭에 천억. 죽었겠지. 그게 어떻게 중위님 잘못인데? 중위님 잘못이죠. 또 웨이드도 팀더버린 그 개새끼. 뭐 웨이드는 맞지. 만나기만 하면 아주 대갈통을 부숴버릴 거야. 잘한다. 우리끼리 신나게 서로 헐뜯기나 하고. 그래, 다들 지들만 잘났지 아주.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하루였으니까. 그래서 뭐 칭찬이라도 해줘? 참으십시오. 그래, 맘대로 해. 프레징거한테 다 뒤질 거니까. 프레징거? 나치. 노박 죽인 그 새끼. 뭐야, 아는 놈이었어? 말하자면 길어. 무슨 절절한 사연이. 둘 다 그만해. 주인님이 우릴 빼내주실 거야. 친하다고 편듭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실력을 아니까. 누군가는 죽는다. 전쟁이니까. 부하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임무를 성공시키자. 그들의 피 덕분에 내가 서 있음을 잊지 않으면서. 부대를 지휘하면 좌절부터 배우게 된다. 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죽음에 이르게 할 때 끔찍한 고통. 내가 그걸 처음 배운 건 D-Day 때였다. 잘 들어라! 새벽 전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독일놈들은 우리가 가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놈들 해안포대 처리 실패하면 내일 상륙까지도 다 물 건너가는 거다! 훈련의 성과를 보일 거다! 해군놈들 쪽팔린 짓 하지 마라! 놈들 포대로 가서 폭파시킨 다음 조명탄을 쏴서 해군의 작전 성공을 날려라!
쏜다! 렛츠 배드! 좀 내려주십시오!
썬더! 아, 시급했네. 독일 놈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쏠 뻔했다고요, 하사님. 다들 괜찮나? 상황은 어때? 대위님은 당했고, 저희뿐입니다. 일단 방어하면서 다른 제휴 공수부대원 기다리시죠. 듣자 하니 새벽까지 포대를 날려야 된다는데, 아니면 작전은 다 실패라고. 그럼 하사님이 지휘하시죠. 해뜰 때까지 한 시간 남았어. 더 꿈을 뗄 시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추가 지원이 올 리도 없고요. 여기서 난리 쳐봤자 어차피 다 죽을 겁니다. 해봤자 나아질 거 없으니 후딱 정하고 가시지 말입니다. 독일놈들 포대가 가까이 있을걸. 제 시간에 도착해서 우리가 날려버리자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위험부담이 꽤 클 텐데요.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어쩔 수 없어. 돌아버리겠네. 그런 게 이상하죠. 그래도 저는 하사님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사님이 지휘하십시오. 찾으시는 곳 저기 있습니다. 포대인지 뭔지. 이동해야 됩니다. 하사님 계획은요? 일단 길부터 뚫는다. 하사님 말씀 들었지? 자네를 치운다. 절벽에 불필 있죠? 해안 방어 포대입니다. 다리는 놈들이 지키고 있고 절벽은 가파릅니다. 그럼 다리를 확보하자. 그 수밖에 없겠어. 예, 하사님. 다들 숙여! 조심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가능한 한 조용히 접근한다. 잘하면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트럭 공격해! 트럭 죽이다! 공격! 놈들이 물러난다! 이동해!
이러면 수리탄이 있어야 돼! 올 줄 아는 사람 없나? 알겠습니다. 미친 짓도 정도껏 해야지. 해내긴 했지 않습니까? 하사님 덕분에. 그건 그래. 여덟 명이서 나치 부대를 공략하겠다고 했을 때 리처드는 미쳤다고 했다. 가끔은 그런 미친 짓도 필요한 법이지. 아마 그때 리처드와 뭔가 통했던 것 같기도 하다. 웹이 먼저 갔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어선 좀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하사님. 어때? 뭐 좀 보여? 직접 보시죠. 그게 가장 나을 겁니다. 우리 목표는 저쪽 포대 안에 있는 대포다. 거기 접근하려면 독일 놈들 방어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래쪽 포는 처리할 수 있겠나? 뭐, 될 것 같습니다. 벙커로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기관총이 많을 거야. 쉽진 않겠네요. 먼저 지뢰밭부터 건너야 돼. 대전 차후를 이용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건 어떻게? 뭡니까? 저 트럭을 이용해서 지뢰밭을 뚫는 거야. 엔진 소리 듣자마자 벙커에서 엄청 갈게 될 텐데요. 시동 안 걸고 최대한 조용히 접근한다. 이후엔 저절로 굴러갈 거야. 그럼 적어도 3호까진 갈 수 있겠지. 응? 좋은데요? 근데 앞장서시는 거죠? 좋아. 3호까지 가면 병력 확실하게 준비해. 토미, 같이 가겠나? 아, 예. 지뢰밭 뚫고 벙커 확보해서 포대에 테르밋 설치한 다음에 튀는 거 정도야. 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플레어 쏘는 것도 절대 잊지 말라고. 해군에서 못 본다면 우리가 성공한 것도 모를 거야. 그리고 포대랑 같이 우리도 날려버리겠지. 독일 놈들한테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해군 포격에 개죽음 당했다고 소문나면 죽어서도 눈 못 감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확실하게 쏘겠습니다. 대문을 빕니다. 신호하면 돌격한다! 돌격!
빨리 돌격해! 전진! 당장 저 기관총을 날려야 돼! 머리 숙여! 빨리! 여기 용들이 더 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에서 대기 중이니 명령하십시오. 가서 아래 포대 맡아. 위쪽은 내가 맡을게. 플레어 절대 잊지 말고. 이동한다. 알겠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부탁 따라와. 토비! 정신 차려. 이 문을 확보한다. 나는 남고 나머지는 날 따라와. 아, 뒤도 차. 제압 사격해. 처리! 적들이 물러난다! 몰아붙여! 왼쪽에! 왼쪽 방패도차 처리해! 있다. 왼쪽 공격한다! 방패도차 조심해! 이동! 이동! 바로 없다! 세상장! 왼쪽이다! 계속 쏴! 자기 위치 사수해! 반대도 차를 이용해서 업태! 밀어! 반대도 차 뒤에 있어! 나가면 기관총 박댄다고! 다들 이거 밀어! 좀 처리! 적들이 물러난다! 몰아붙여! 왼쪽 방교도차 제압해! 방교도차 조심해! 이동! 이동!
전술을 조심해! 갖다! 하겠습니다. 미친 이 냄새는 뭐지? 하사님, 손전등입니다. 가져가십시오. 돌게. 계속 갑니다. 저거 완전 괴물이구만. 이오프를 가까이서 처음 봅니다. 당장 날려버리죠. 하나 잡았고 하나 남았군. 가진 테르미 다 썼어. 하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잘 처리한 것 같군.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올라가자고. 이게 터지기 전에 플레어 쏴야 합니다. 곧 폭격이 옵니다. 빨리 가서 플레어 쏴야 됩니다. 하사님, 플레어 쏘십시오. 폭격이 옵니다. 제길 플레어가 안 나가. 아, 이런 진짜 진짜입니까? 왜 버텼지? 아래쪽 보디에 있습니다. 온다! 엎드려! 엎드려! 가져간다! 다들 업그레이드시켜! 존나 달려야 됩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러고 있을 때 아니라고. 여기서 절 구해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 둘이 모두를 구하는 거야. 그렇지? 대위님은 전사했지만 그날 우린 이겼다. 임무에 성공했으니 쓰러져간 병사들의 목숨도 헛되이 하지 않은 셈이지. 병사들을 보면서 그 어려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임무를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조명탄을 본 순간 내가 해냈음을 깨달았다. 그게 지휘관의 역할이란 것도. 길거리에 흩날리는 깃발들, 나치의 패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헤르만 프레징거 장군은 노박을 죽였다. 그리고 그 희생 덕분에 우린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연합군이 유럽에 상륙한 이후 독일군의 첫 번째 공식적인 항복입니다. 총통께서는 제국의 국민들에게... 보고서 읽었습니다. 두 번씩. 이 친구들 대단하군요. 놈들을 잡긴 했지만 꽤 위험했어. 이 부대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봐. 당연히 그래야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나한테만 직통으로 보고하게. 하이틀라. 기억해. 여기서 살아서 나가려면. 이 지독한 냄새 뭐지? 이산화염소. 시체 냄새 빼려고 썼겠지. 저 아연 아연. 이삭대 비빅디. 여기 아주 널찍하고 좋네. 근데 밥은 언제 주지? 빨리 나. 슬렌디자오 그라노이. 네, 스크루조비카. 야비주. 자, 난 리히터 대위라고 하네. 그리고... 시발 통성명은 룸서비스 아니면 꺼지시지.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말이지. 에, 밥이나 갖고지. 질문은 개뿔. 지휘관은 나다. 나하고 얘기하지. 리터는 뻔한 놈이다. 계급만 높고 훈장 하나 없이 책상에만 앉아 세상을 배운 놈. 보위하는 경비세도 별거 없어 보인다. 이 녀석을 노리면 되겠어. 연합군을 참 많이 연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네들은 참 특이하더군. 킹슬리, 아서, 계급은 중위, 군번은 225, 23, 2642. 이야기 하나 해주지. 한 번은 총통 가카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책 하나를 권해주셨지. 위대한 인종의 소멸. 미국인이 썼던데. 매디슨 그랜트였던걸? 총통께서 매우 칭찬하셨어. 그딴 개새끼 이름은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책을 보니까 너희 인종이 참 대단해 보여. 아무리 괴롭히고 짓밟히는 일이 있다고 해도 자꾸 꿈틀거릴 것 같단 말이지. 그 순간 뭘 해야 할지 깨달았다. 녀석의 쇄골 아래 흉골이 움푹 파인 곳. 이 인종차별주의자 새끼를 다 이용해 먹은 다음 바로 거기에 내 칼을 쑤셔 넣을 거다. 계획이 조금씩 선명해진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게슈타포 본부 지하. 분명히 근처 어딘가에 나치놈들이 길을 쓰고 지키려는 특급 기밀이 있을 거야. 그 중엔 V
프로젝트 피닉스 정보도 있을 거고. 솔직히 말해서 이 자식은 자기가 우리를 신문하는 줄 알겠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동안 계속 정보를 캐내고 이용해야겠어. 이 오만한 나치 새끼는 겉멋만 들고 자존심이 아주 센 것 같다. 어쩌면 이놈한테서 프로젝트 피닉스의 정보를 캐내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고 싶거든. 우리 대원들이 놈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연합군이 프로젝트 피닉스를 알고 있었다. 장교들 사이에 배신자가 있는 게 분명해. 이런. 파일은 검토했어. 부적격자들과 함께 적당히 처리하도록. 킹슬리 중위가 프로젝트 피닉스를 언급했습니다. 연합군 헛소리 같지 말려. 감동인 녀석이 자기 팀을 지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더군요. 그런 놈이 지휘한다니. 연합군도 절박한가 보군. 이게 첫 임무랍니다. 여섯 번째 대원도 죽었고요. 거짓말 같은데. 아마도요.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이런 팀이 더 있는지, 함부르크 일은 어떻게 아는 건지, 템펠호프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캐내보도록 할게. 밝힐 순 없지만 큰 위기가 닥칠 거야. 그래서 자네를 더 믿고 싶군, 리히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야, 뭐야, 그건 왜 무비시라시가 잡지? 손가락은 다 붙어 있네요. 일단은 다행이네. 호들갑 떨긴. 괜찮아. 놈들이 웨이드를 알고 있어. 아직 못 잡았나 봐. 죽은 걸로 얘기하신 거 맞죠? 함부르크엔 뒤쳐 있어.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릴 구해줄 시간은 벌었을 거야. 다시 안 돌아온다니까. 내 말이 중위님, 그 개새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자 끌어내. 야, 누구 마음대로. 넌 그냥 좀 꺼져. 발리나, 이 크라이스님 무슨 아이브 쇼스 모지에시. 우리 대원들은 다들 영웅이란 칭호가 아깝지 않다. 그건 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단순히 대원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특히 폴리나의 경우에는 더. 오빠, 그거 어딨는지. 아, 어쩐지. 이거 차는 거 너무 싫은데. 이거 완전 불편해요. 사격 연습을 몇 년을 했는데 괜히 했네. 결국 의무대에 처박힐걸. 잠깐 잠깐, 내가 해준 폴리나. 너무 그렇게 싸우려고만 하지 마라. 일단 살아있어야 뭐든 할 수 있지 않냐. 안 그러냐? 그치만 중요한 전투잖아요. 아빠한테는 말이다, 너랑 네 오빠보다 중요한 건 없단다. 들었습니다. 딱 맞춰 왔네요. 폴리나,
착하게 굴어. 제가 얼마나 착한데요? 비샤. 네. 그게 다 뭐냐? 빈병 맞지? 네, 파르티잔 신병들 훈련 중이라. 우리 동지들이 술 좀 할 줄 알지? 이건 화염병에 쓸 거예요. 민간인들한테 폭탄을 나눠주겠단 소리야. 아빠, 걱정도 팔자세요. 오빠, 꼬리 그게 뭐야? 아, 나 내 꼬리 어때서? 됐어, 적당히 좀 해. 바보. 멍청이. 멍게. 대삼. 말미자. 이제 앉아. 늦게 생겼네. 앉아! 자봐, 얼마나 좋아. 다 같이 아침도 먹고. 폭탄이랑 총알도 있고 참 좋은 아침이네요. 아빠, 이런 총 집에 뒀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빠도 잘 아시면서. 걱정도 팔자구나. 그건 그렇고 독일 놈들이 바로 코앞까지 왔잖아. 오빠도 전선으로 갈 거야? 아니,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건 나한테 안 맞을 거라고 그러더라. 난 자원자들 훈련이나 시킬 거야, 우체국에서. 아, 좋겠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싸울 순 있잖아. 그래서 그게 내 잘못이냐? 그만해. 각자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혹시라도 그 자식들 눈에 띄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알지? 물론이죠, 아빠. 근데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절대로. 아, 늦었다. 다들 나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빠, 저기 상자는. 아, 불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가족이니까 봐주는 거지. 그러게요. 아, 의료막사 가는 길에 오빠한테 주고 갈게요. 조국을 위해 큰 일을 하는구나. 이 아빠는 네가 정말로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의자는 좀 바꿔야겠어요. 무슨, 이 정도면 충분해. 피아노 안 친 지도 꽤 됐네요. 네 연주가 그립다. Там нельзя уезжать? А детей куда? Оставаться тоже нельзя. Он уже успел захватить пол. 어림도 없는 소리. 당연하지. 여기 들어오기도 전에 내가 가르친 신입들이 박살낼 거라고. 네, 당연하지. 행운을 빌어. 걸린. 너네 엄마도 말씀 가지고. 항상 그렇죠. 좋은 냄새 나는데? 어, 폴리나. 너네 가족건 내가 빼놨어. 이거 찾아. 덕분에 살았어. 알아. 바로 따라갈게.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흔내기들보다 내가 쏘는 게 훨씬 낫거든. 목소리 좀 낮춰. 쟤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알았어. 그럼 멍청한 짓 하지 말고. 하고 싶어도 못해. 내 실력 거지 같은 거 알면서. 그래도 너랑 나랑 바꾸면 좋을 텐데. 내가 재복발 좀 받잖냐. 됐으니까 폭탄이나 잘 만들고 와. 꼭 살아서 와. 팔다리 잘리면 잘 들고 오고 내가 기막히게 붙여줄게. 예, 명심 없죠. 아, 오빠 때문에 또 늦었잖아. 오늘도 지붕 타야겠어. 계속 그렇게 타다가 한번 떨어져 봐야지. 또 잔소리는. 나 절대 안 떨어져. 이제 가. 네네, 갑니다. 안녕 폴리나. 아빠 다리는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소식 들었니? 네, 걱정 마세요.
붉은 군대가 막을 거예요. 그래, 항상 조심하고. 군의관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지금 트럭 반대편에 있던데. 페트로바 의무병, 즉시 첫 번째 텐트로 이동해 부상자를 수습하고 상처를 들고도 빨리 가서 합류. 이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빠. 이건 또 뭐야? 빨리 안 돌아가! 뭘 꿈을 대!
멀리나, 이게 대체. 여기서 도망치셔야 돼요. 빨리요! 오버스타이너! Wir haben da oben das Rekka-Gesinde gefunden! Alles voller Waffen! 사치 기자라! 러시아 쥐새끼놈들을 찾아서 있는 대로 데려와! 강아지 같은 나치놈들! 내가 전부 죽여주마! 아빠! 그만한 걸 우리 집에 만들어주지! 이거 빨리 안 놔! 군대가 올 거다. 두고 봐. 붉은 군대가 와도 못 구할 걸 영경탱이. 쓰레기들한테 낭비할 시간. 아, 진짜.
grenadier. Échappine. Ich werfe eine Granate. Los, lo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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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jetzt erwischt! Ich werfe eine Granate!처량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좀 풀어줘. 플리나, 너 진짜 대단한데. 지금 가야 돼. 빨리. 아 진짜 너 잘못될까봐 얼마나. 나? 오빠가 더 걱정이지. 다른 사람들도 풀어줘. 플리나? 아빤? 늦었어. 안돼. 오빠. 안돼. 오빠. 안돼. 이럴 시간 없어. 훈련병들 데리고 나가야 돼. 더 꿈을 댔다간 꼼짝도 못한다고. 그래. 맞아. 그래. 가자. 오빠, 볼가강으로 가야 돼. 먼저 이 건물부터 벗어나야 되고. 오빠 정신 차려. 강까지 어떻게 갈 거야? 여기 출구가 있어. 하수도로 갈 수는 있긴 한데 독일놈들이 앞마당을 막고 있어. 쉽진 않겠네. 남는 보급품은 좀 있어? 무기나 내가 쓸만한 건. 옥상 위에 방어 병력이 있었어. 아마 거기에 무전기랑 다른 보급품도 있을 거야. 내가 거기서 지원 사격을 할 테니까 오빠가 다 데리고 하수도로 가. 그래 알았어. 이쪽으로 올라가면 옥상까지 갈 수 있어. 저기로 옥상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올려줄게. 위에서 잘 어물줄게. 그래. 사격은 네가 항상 나보다 잘했으니까. 아빠도 우리가 저 쓰레기들한테 죽지 않도록 분명 지켜봐 주실 거야. 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오빠도 자랑스러워. 다들 데리고 하수도로 가. 옥상에서 지원 사격할게.
엄한데 쏘지 말고. 물론이지. 좋아, 다들 들었지? 일단 거리로 나가면 둘이나가 자리 잡을 때까지 쏟는다. 플린아, 내 말 들려? 나 무전 쓰는 중이야. 진작 답이 없네. 제발 들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트롤리 옆 구덩이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플린아, 네 신호에 맞춰서 하수도로 갈게. 너희 모두 포위됐다. 이제 패배를 인정해라. 먼저 사격해. 그럼 내가 다 데리고 하수도로 갈게. 스탈린그라드는 이제 우리 거다. 항복하지 않으면 오직 죽음뿐이다. 플린아, 네 신호에 맞춰서 하수도로 갈게. 다들 이동한다, 빨리! 플린아가 주의를 걸었다! 살아서는 광장을 못 벗어날 거다! 플린아! 거기에 화염병 담는 거 있으면 꼭 나 지도자한테 던져줘! 구덩이 반대편! 좋아! 다들 하수도로 이동해! 플린아! 계속 업무해줘! 하수도 열리면 시간이 필요해! 플린아! 호텔 쪽! 놈들이 호텔 로비 위에서 쏘고 있어! 잠깐 있어! 플린아! 놈들이 측면을 노린다! 이제 내려와서 하수로 와! 건물 외벽에 비계가 있어! 거길 통하면 될 거야!
스탈린그라드는 무척 가혹했다. 살아서 버티기도 힘들었고 탈출은 더더욱 힘들었다. 폴리나는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거다. 나치는 우리를 가차 없이 짓밟고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아갔다. 나치 특작부가 우리 대원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도 그것 때문이겠지. 폴리나가 받은 상처는 무척 깊고 아팠을 거다. 복수하겠다는 처절한 열망이 우리 팀 최강의 멤버로 만든 걸지도.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야. 아버지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지. 그래서 고물 소총이나 다루던 러시아인이 어쩌다 연합군 기밀 작전에 참가한 거지? 너 같은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쥐새끼 자식아. 이해를 못했나 본데. 네가 무서워하든 말든 상관없어. 넌 그냥 비명만 질러. 그걸로 다른 놈들을 설득할 테니까. 왜? 내가 여자라서? 너 이런 거 잘 못하지? 연합군이 독일에서 뭘 하려는 건지 말해. 이딴 건 나한테 안 통해. 그럼 뭘 해야 통할 수 있을까, 아가씨? 브레진가. 그 새끼 데려와. 그럼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데려가. 슈타이너 대령의 권한 처리야. 나한테 다 보내줘. 그리고 그 러시아 저격수 사진도. 레이디 나이팅게일. 그러자. 그리고 장군님, 잘 오셨습니다. 여자한테서 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놈은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미국인 템펠호프에서 체포, 비행기 탈취 혐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놈들이 널 갖고 논 거다.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그 미국인을 여기로 데려올 거다. 이번엔 제대로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네 마지막 기회니까. 그냥 예상 물어봤지. 뭐라고 했어? 그냥 별 말 안 했어. 걱정 마. 너랑 말 맞췄으니까. 놈을 믿던가? 브레진 거 얘기를 꺼내니 조용해지던데. 여길 빠져나가면 난 제일 먼저 극장에 갈 거야. 가서 삼총사를 봐야지. 에디스 메라는 정말 최고의 배우라니까. 넌 루카스? 여기서 나가면 뭐부터 할래? 저요? 집에 가서 레밍턴 케이크나 먹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질리도록요. 전엔 뻔하고. 네.
귀여운 바바라가 있는 바에서 술이나 한잔하면서 이 거지 같은 전쟁을 다 잊어버릴 생각입니다. 바바라가 살아있다면 말이죠. 우리 가족은 다 죽었어. 내가 살아있던 걸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독일 놈들이 살려달라고 빌 때야.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은 이곳 전장이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웨이드가 나타났다. 말한 적도 없는 내 계획이 뭐였는지 알고 있었다는 듯. 잘 활약해줬지. 대원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난 웨이드가 해낼 줄 알았다. 또 해봐 이 새끼야. 아주 그냥 확 죽여버릴 테니까. 동료들은 자네가 죽었다던데, 대위. 그래씨, 대위지. 이제야 말이 통하네. 예의는 차리시는구만. 네가 여섯 번째 놈이지? 비행기로 뭘 하려고 했나? 말해줄 거였으면 그냥 태평양에 꼬라박고 뒤져.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웨이드는 자주 무용담을 늘어놓고 했다. 그 중에서도 미드웨이 해전은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기도 했고, 제로센 숫자나 일본군 항모가 추가되는 식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미드웨이 해전 보고서를 봤는데 허풍이라고 생각한 일들이 놀랍게도 대부분은 사실이었다. 좋아. 우리 주 목표는 일본 해군의 항모 두 척이다. VS와 VB 편대가 하나씩 맞는다. 제6 전투 편대가 지원할 거다. 날씨만 도와준다면 순식간에 치고 빠질 수 있을 거다. 승리하면 태평양은 우리 처지다. 이제 가서 일본 놈들 항모를 날려버리라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태평양의 운명이 걸린 전투라니. 걱정 마, 헤르난데스. 나만 믿어. 그러시겠지. 맞아, 잭슨. 비행기 정비는 아침에 끝났어. 갑판에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름도 지어주었다고. 뭐라고? 우리 비행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안 물어봤잖아. 정찰기가 놈들 항모 위치 파악했겠지? 그래야지. 이번에 성공하면 영웅으로 남을 거라고. 그래있지, 아시아. 영웅이니 뭐니 하려면 일단 살아남아야지. 미친 스턴트는 작작하라고, 알았어? 스턴트? 아이, 야. 아이, 새끼. 네가 왜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지 알아? 모른다, 있지, 아시아. 그놈의 웨이드 잭슨 쇼 좀 작작해. 이건 전쟁이라고. 살아서 집에 돌아가면 장땡인 거야. 꼬리에 제로센이나 잘 떼어내. 그럼 집에 갈 수 있어. 거기 엘리베이터 좀 잡아주십시오. 잭슨, 잡아! 올려주십시오! 야, 잭슨! 이번에 성공하면 훈장 몇 개나 딸 것 같냐? 아예 우리 이름으로 훈장을 새로 만들걸? 위에 올라가서 팀워크 명심하라고! 아마 제대로 대형 유지 안 하면 데이비스가 널 갈아마실 거야. 아, 대형은 귀찮은데... 말하는 거 보셨죠? 이것 봐! 비행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 계속 말기를 빌자고. 야! 아가씨가 기다려! 일할 시간이야! 내가 제로센 더 많이 잡는다에 10달러 걸지. 바람 좀 넣지 마십시오!
체크한다. 아주 잘 들린다. 인터컴, 이상무. 비행전 점검 신호야, 메이드. 우방 승강차 확인해. 승강차 확인. 와, 다음은 보존할게. 우측 날개 확인. 다음은 왼쪽 날개. 좌측 날개 확인. 와, 이제 엔진 시동이다. 살살 걸라고. 여기는 다음 이륙을 누가. 와, 그럼 이륙하려고. 준비됐어? 어, 너만 준비되면 가는 거지. 왔어, 간다. 대대 출력. 재미없는 새끼. 야, 이건 재미로 아니야. 그래서 이름은 언제 알려줄 거야? 무슨 이름? 이 비행기 이름 말이야. 뭐야, 그거 생각하고 있었냐? 아니, 다른 말할 거 있어? 그래, 말하기 싫은 말하라. 휴가튼의 빅탑한대 전기에게 누가 대형 이탈한 거지? 저거 이상한데. 뭐야 저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놈들이 아군 내객기를 노린다. 전투기는 안 지긴다. S-17이 맡아서 처리해. 알겠습니다. 헤르난데즈, 후방 잘 봐. MD 사격한다. 아군 내객기를 보호해야 돼. 메이데이, 메이데이, 비상 탈출한다. 꼬리에 붙었다. 거주. 손상이 너무 심해. 이 탈출한다. 모두 격추했군. 다들 대공포 조심해. 함대에 접근한다. 일본 함대가 보인다. 침착하게 접근해.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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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데이. 현대 본격 개시. 수화 개시. 응아 개시. 항무로 헤르난데즈. 정신 바짝 차리고 적공격 조심해.
모두 항상 비트! 대공 포석이 피해! 항상 비트! 전기 이제 거의 다 됐다! 스코프 사용해! 거의 됐다! 사방이 개로새 천지야! 빨리 길 뚫어야 돼! 대공포 처리하기 전까진 불가하다. 당분간은 낮은 고도를 유지하도록. 진작 개로새 더 있다! 세게! 너무 많은데? 이거 위험해지는데! 우리의 개로새 부쳤다! 어딜 도망가려고? 적 지원이 더 오고 있다. 놈들이 더 온다. 진짜 이대로 대응 못한다. 제노센이 또 출격한다. 어디서 이렇게 기어나오는 거야? 빨리 제노센 숫자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 극강화를 실시한다. 야, 뭐? 최대 고도까지 상승했다가 강화하면 돼. 바로 뒤에 붙었어. 이런 체질 놈들이 아직도 쏜다. 다들 빨리, 거의 벗어났다. 안 올렸나? 안 보이는데. 빠진 것 같은데 상태 괜찮아?
문제 없어. 전방에 제로세이다. 조심해. 처리해. 저기 똑바로 해. 대형 반드시 유지해. 놈들을 뚫고 간다. 이쪽으로 온다! 3대 상공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고도 올려! 아, 여보냐!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최고의 파일럿이란 건 인정하지만 팀이 있어야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인데 언제쯤 그걸 깨달으려는지. 너 이 새끼! 안녕. 다들 반가웠어. 말이 안 나오나 보네. 난 괜찮아. 이거 참 눈물겨운 재회로구만. 나 거짓말했어. 우리도 죽은 줄 알았어. 뭐 어쩌라고. 힐러가 죽었다. 네? 설마 연합군이? 보고에 따르면 자살했다고 하는군. 정통이 안 계시면 끝난 겁니까? 아니지. 새 정보는 알아왔나? 아, 그게... 응? 예상하신 대로 그 미국 놈이 여섯 번째 대원입니다. 마침내 놈을 굴복시켰습니다. 내 조국이 더럽혀지는 건 슬픈 일이지. 특히 러시아 놈들에게 말이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제국을 이어나가려면 템플 호프로 가는 길을 알아내야 돼. 자네를 믿었네만, 리히트. 결과가 영 실망스럽군. 아닙니다. 장군님, 제발. 원하시는 걸 꼭 가져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서둘러야 할 거야. 물론입니다. 카카. 죽여버릴 거야. 리히터가 눈치챌 거야. 이제 시간이 없다고. 내가 탈출할 비행기를 훔치려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리고 여기 오니까 너희들이 깜빵에 있더라. 그래서 러시아 애들한테 폭탄 빌려서 설치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 한 시간 남았네. 펑 하고 저쪽 벽이 박살날 거야. 그때까지 산다면 이걸 믿어야 돼? 이 씨발 파일럿 새끼 말을? 에이스 파일럿 새끼라고 불러줄래? 폴리나 말이 맞아. 네가 폭탄에 대해 뭘 아는데? 어? 넌 아니야 개새끼야? 지금은 웨이드를 믿어야 돼. 그렇지. 웨이드면 충분히 우리를 빼낼 수 있을 거야. 문서까지. 아, 잠깐만. 꺼내줄게. 근데 존나 아플 거야. 젠장. 이 빡대거리야. 정신 안 차려? 야, 야 웨이드. 웨이드 정신 차려. 웨이드, 제발. 안 돼. 일어나. 일어나라고. 웨이드. 야, 눈 떠. 눈 뜨라니까. 일어나야지. 여기 위치 파악해야 돼. 나올 때까지 버텨. 양키스를 생각해. 뭐? 나 다저스 팬이잖아. 미친.
좀 해라! 살살 같은 소리 안 해! 네 총 줘봐! 내 건 잃어버렸거든. 누구 덕분에? 난 어떡하라고? 이걸로 감싸고 있어. 7월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나 올 때까지 숨어 있어. 調べろ。リラクで怪我をしているようだ。先にやった見つけたら、そこを俺がもらうぞ。ええ、変なやつだと、変なものか。